여러분,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5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수업을 하고, 10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일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설명회 PPT 마무리 작업하고, 제가 지금 내일 막 예약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자도 얼마 못 자기 때문에, 바로 잠을 자도록 해볼게요. 잠을 자자.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출근하러 갈게요. 나 무슨 별에는 밤이야? 점이 왜 이렇게? 미친. 니네 진짜. 어, 뭐야? 왜 이렇게 생겨? 야, 너 무슨 다이어리 쓰냐? 야, 우리 다이어리 아니, 이유 자기 다이어리 꾸미게 하냐고. 이거 1, 2, 3, 4. 저희 순서대로 가야 돼. 저 골고루 다 나왔다. 대단한데? 아니, 근데 진짜 그. 나 지금 연어 샐러드, 연어 초밥, 연어 생연어 이렇게 다 넣어. 연어 미친 애 같다. 애들이 막 어머지가 잘 너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신부 입장. 다음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많고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아, 홍길동이 따로 없다. 첫 번째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 구조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지금 제 방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컴퓨터 색상이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부터 제가 써가지고 아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버티고 쓰고 있는데 얘를 좀 바꾸고 여기에 행거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구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치폴레는 원래 붉은 닭고기야. 약간 바비큐 닭고기. 여기다가 세팅을 해놔야지 얘네들을 다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조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언니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인데 좀 가성비 다 빠졌을 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얘로 주문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조립할 게 좀 많아서 빨리 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 완전 진짜 생얼로 출근했어요. 머리도 못 말리고 열심히 가구 조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근을 했고 밥을 못 먹어서 집에서 이거 오마이쉐이크 곡물 맛이랑 자오벌 맛이라는 카테킨 음료 마시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부터 먹을게요. 아직 애들이 오려면 한 7분, 8분 정도가 남아가지고.
퇴근 안녕. 냉장고야. 밀대를.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요게 제가 이걸로 바꾼 이유가 이렇게 딱 드러내면 이 부분에 꺼지게 여기가 이렇게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전선이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거든요. 일단 세팅은 했고요. 정리는 집에 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먹고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양 조절 실패했다. 이렇게 원래 못 사지 않는데 오늘 거는 좀 많이 실패했네요. 짠. 그래도 알차게 다 들어있다고요? 원래 조금 더 정갈하게 해서 먹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먹으려고 했더니 좀 망했어요. 그래도 알차게 다 들어있는 맛 없어 보여. 맛있는데? 이거는 우드 행거에 맞게 우드 옷걸이를 샀고요. 그리고 커튼. 어? 잠시만.
사진이 두 개씩 막 있는 거 있잖아. 좀 세팅을 하고 내일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베란다 쪽에 이렇게 커튼 또 달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쉬폰 커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쳐가지고. 근데 또 이런 맛이 있긴 하지, 이게. 지금 이 바구니는 이 모서리 부분에 심지를 꽂았거든요. 근데 이게 망치로 해야 되는데 집에 망치가 없어서 망치를 구한 다음에 좀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다가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세트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제 제 방 컨셉이 화이트랑 우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컬러를 조금 맞췄습니다. 이 위에다가도 이렇게 놔두고, 제가 이런 헤드랑이나 이런 물품들을, 기구들 같은 거가 되게 많거든요. 압박 스타킹이나 지압이나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다가 넣어두고 자주 써주기로 할 거고요. 이 되게 무섭게 생긴 이거는 저는 생일 선물로 친구가 사준 목 받침대 같은 건데, 이런 것들도 편집할 때 자주 쓰니까 이렇게 냅두고, 여기 틀에다가는 이거를 이렇게, 오, 완전 딱 맞아. 사무용품 같은 거 이렇게 싹싹싹싹 넣어두기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냅두고 이렇게. 어, 이것도 싹 들어가네. 제가 발사와 늘 관리하는 네일 파일이나 네일 손도구들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어두고 쓰겠습니다. 벽에다가 거는 이렇게 거는 후크예요. 근데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얘네들을 또 담았고요. 그냥 꼬꼬피는 못생겼으니까. 그리고 테이블 매트, 저희 세 가족이 쓸 수 있는 테이블 매트를 한 컬러씩 맡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이 데스크 테이블은 여기에 막 충전기랑 이것저것 연결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아, 고장난 부분이 벌써 있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이번 인테리어에서 준비한 저의 행거. 이거는 촬영 배경으로도 쓸 거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 촬영 소품들이라든지 그런 준비물들, 재료들 같은 거 넣어놓고서 쓰려고 이렇게 바구니들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너무 짐이 많다 보니까 바구니 수납함 같은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행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톤 맞춰서 옷걸이 걸어두고, 이거는 한 4개 정도는 옷방으로 보내야겠다. 여기에 이제 내일 입을 옷들을 미리 준비하는 파워 J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코디도 준비해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저의 방 상태. 양이 적은데? 도시락에서 이번에 또 포켓 덮밥을 구매할 때 같이 시켰던 거거든요. 이게 단백질 가득한 슈라는 건데, 가득한 슈라는 무슨 명칭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쿠아즈 같이? 근데 그냥 단백질이 가득한 슈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맛있긴 한데 가격대가 좀 나갔었어가지고 많이 사먹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려서 냉동 보관하다가 먹으면은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살짝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어도 괜찮고 얼려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으로는 딱.
커피를 픽업해서 왔고요.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아, 근데 휘핑크림을 이렇게 덮어서 잘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 이미 망가졌다. 우리 입시반, 이제 내년 입시반 친구들이 숙제를 해왔네요. 먹고 나갈 거예요. 진짜 내가 딱 먹을 양만 남겨놨네. 더워. 오늘 충무 연습을 또 하러 가서 안에 이렇게 반팔 티 입고 레이어드를 했더니 지금은 좀 덥네요. 빨리 후딱 밥을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무 연습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결혼식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총 충무 연습을 세 번을 하게 되는 건데, 아, 세 번만에 할 수 있을까? 토니모리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 사용해줄게요. 요거 100시간 크림 왜 100시간인 줄 아세요? 이게 124시간 피부 보습 효능 임상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어서 100시간 크림인데, 이번에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런칭이 되면서 이렇게 100점 크림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수능, 그리고 시험, 면접 이런 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합격 패키지인데요. 그 되게 쫀쫀한 보보습 고영양 크림인데 발리는 게 좀 실키하게 발려가지고 그렇게 끈끈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또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속까지 탄탄하게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라고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발라주기 전에 마일드랩 연고 발라줄 건데요. 요거 제가 이 여드름성 피부에 효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도 나이트 케어에서도 이렇게 꼼꼼히 다 발라주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이제 붉은기 같은 게 되게 빨리 가라앉고, 지금 또 여기에 코에 뭐 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얘까지 진정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쿠션은 지베르니 고밀착 시그니처 쿠션. 최근에 쿠션 유목민이었는데 요거 요즘 좀 잘 쓰는 것 같고, 또 뭔가 딱 정착할 만한 걸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지금 뾰루지 있는 자리들 그냥 쿠션으로만 두들겨준 거거든요. 밀착력도 되게 좋고 이 커버력도 좋고, 이거 요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괜찮네. 아이 메이크업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써줄 거예요. 요것도 프로타주 펜슬이 품절대란 템이잖아요. 이번에 클래시 휘그 10호가 새로 나와가지고 얘를 써줄 겁니다. 요렇게 쉬어한 뮤트 로즈 컬러인데요. 요 안에 약간 실버펄? 은펄 같은 게 콕콕콕콕 박혀있어서 블러셔로 쓰기도 좋고 눈가에 물들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여기 눈가에다가 슥슥 발라주면 블렌딩도 쉽고, 이게 뭉침이나 끼임 없이 되게 부드럽게 사각사각 발려서 그 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거 펜슬 하나로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쓰기 좋은 템? 그리고 프로타주 펜슬 9호 쉬어 누드, 요거는 또 애교살 템으로 괜찮거든요. 이렇게 애교살 윗부분에다가 쓱 써주면 보이세요? 차이 나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투쿨 이 팔레트 써줘서 코랄 룸 추가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로즈 핑크 느낌? 오늘 립은 이렇게 두 개 발라줄 건데요. 요거는 스미 아일라이트 블러리 픽싱 틴트 로지 데저트 컬러랑 리치 레드 컬러예요. 얘네가 픽싱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요런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요런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좀 시켜줄 겁니다. 오늘 블러셔를 엄청 연하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아이랑 립에다가 포인트를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고 수정을 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도 제일 먼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늦는 거야? 우리 이제 그걸로 연습해야 되는구나. 적응해요. 핑크색으로 발라줘. 이걸로도 바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야 돼? 여기 조인트를 다 붙여야 될 것 같아. 위에랑 아래. 뜯어서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뜯는 거. 이렇게. 아니, 그렇죠. 면봉이 있어. 그치. 오, 괜찮은데? 나간 것 같은데? 다섯? 아이씨, 걔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맛있어 보이지?
진하고 좋군. 아니 이렇게 그래? 됐어? 이거 모르겠다. 알수있는 뭐야? 아는 사람 보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아무리 해라? 나 아무것도 없던데? 뭔가 불끌리던데? 왜 해냐고 안되나 뭐해지? 심심 아니야 이제. 아 어떡해. 복잡해가지고 그 앞에 붙이는 거죠. 우리 거리가 얼마나 돼요?